서의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시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관상절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짧은 경우, 뭐 눈꺼풀이 쳐져 있는 경우, 이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눈썹 하수가 있는 경우, 미간주름이 너무 심한 경우, 이마가 좁은데 넓히는 경우, 이마가 넓은데 좁히는 경우 등 내시경 수술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마 성형술을 포헤드 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이 축두부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거상은 브라우 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수술 방법도 다르고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목적으로 수술하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를 볼까요? 이분은 뭐 안검하수도 있지만 눈꺼풀도 쳐졌고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잡힌다. 그리고 눈썹 하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을 내시경 눈썹 거상도 하고 눈도 수술을 한 겁니다. 뭐 간단히 눈매 교정을 했죠. 처진 거 조금 잘라내고. 이분의 목적은 눈썹 하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어서 이마 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눈썹 거상 안 하고 여기서 눈만 수술하게 되면 눈썹이 더 여기 와 있겠죠.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썹 하수도 있고요. 안검 하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분은 이마가 넓은 경우세요. 그러면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은 내시경 눈썹 거상하고 눈 수술 동시에 같이 하신 분이세요. 아까 전분은 따로따로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하수가 있고 안검 하수가 있는데 이마가 넓은 경우는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좁은 이마를 컴플레인 하셨고 자기가 젊은데 너무 이마에 주름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눈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분은 이런 주름이 조금 깊게 파여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름은 내시경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마근이 쭉 내려오는데 그 이마근을 내시경으로 스코어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만으로도 이런 정도의 주름은 충분히 다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또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은 눈꺼풀도 쳐졌고요. 눈과 눈썹 사이도 짧고요. 이마도 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마도 넓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거 눈 수술한 게 아닙니다. 네, 이마 성형술만 한 겁니다. 내시경 이마 성형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처진 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측두 쪽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측두 쪽을 반드시 열어서 이 측두근막 위쪽의 조직을 이쪽으로 많이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깥쪽 처진 게 해결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아 보이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이고 조금 처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이런 경우 많이 오시죠. 여기도 조금 꺼졌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면 꺼진 게 조금 더 보입니다. 이게 1년째 사진인데요. 쌍꺼풀은 더 보일 수 있지만 이 꺼진 얇은 피부가 올라가니까 여기 꺼진 게 더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수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환자가 오해할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멀어졌는데 눈썹 모양이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눈썹 위치는 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 습관이 이렇게 쓰세요. 여기를. 이마를 계속.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 수술을 다 해놓고 눈썹 위치도 괜찮고 덮은 것도 다 해결됐는데 습관적으로 바깥쪽에 자꾸 이렇게 주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보톡스를 맞으시면 됩니다. 가끔 보톡스 맞으시면 습관이 없어지세요. 대개의 경우는. 근데 이 경우에서 맞으면 안 되죠. 눈썹을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맞으면 이 눈썹이 더 떨어지니까 더 피곤해 보이게 되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눈썹을 다 들어올렸고 처진 걸 다 해결해 놨으니까 더 떨어질 위험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만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습니다. 수술로 여기는 잘 안 건드려요. 여기 얇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근이 있는 부분이. 웬만하면 여기서는 수술로 안 건드리고요. 아까 주름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술로 이마근을 건드립니다.
이분은 이마 주름하고 이마 흉터 그리고 눈썹 하수가 있으세요, 사실은. 근데 수술 후에 눈썹의 위치는 사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마를 쓰고 있을 때의 눈썹 위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요게 적당한 위치세요. 이분 더 올리면 안 돼요. 더 올려서 눈썹 여기다 올릴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이마가 울퉁불퉁한 거 여기 근육들입니다. 이런 근육들. 이런 근육들은 이제 커트를 해냅니다. 커트를 해내고 여기 있던 흉터는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줬더니 흉터가 다 해결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쌍꺼풀을 조금 원하셔서 매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눈을 뜨는 경우에 쌍꺼풀을 안 만들고 내가 내시경으로만 해서 눈 그 쌍꺼풀을 더 보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가 불만을 더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눈썹 위치를 여기로 올리면 이분의 쌍꺼풀이 더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 눈썹을 여기로 올리면 아주 놀란 눈이 되겠죠. 이분의 눈썹의 위치는 여기가 좋은 겁니다. 이마를 썼을 때 이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수술의 목적은 이마를 찡그리지 않아도 눈썹 위치가 제대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쌍꺼풀이 이 정도 보이니까 거기에서 쌍꺼풀만 약간 교정을 해 놓은 겁니다. 수술이 그래서 수술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 불만이 나올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거 딱 봐도 아시겠죠? 원체 좁죠? 한 6mm 정도 들어올린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쌍꺼풀도 낮추고 안검하 수술을 먼저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덮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좁으니까 제가 내시경 눈썹 거상을 하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올렸어도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에 내시경 눈썹 거상 하는데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마의 모습에 이 뼈에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 뼈가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골격이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생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좁아도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좁아도 어울리세요.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시경을 권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전형적인 동양인, 이게 좀 평평한 경우, 평평한 경우에 이게 좁으면은 인상이 답답해 보이거나 싸나워 보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는 수술합니다.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더라도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골격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눈 뜨는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조금만 찡그려도 이렇게 되신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약간만 찡그려도 미간주름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톡스 좀 맞아도 효과가 있는데 뭐 얼마 안 가고 그러니까 보시면 근육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발달돼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발달돼 있습니다. 보통 여기 근육은 안 잘라요. 여기 근육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육 자체를 떼내야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째. 그래야지 이렇게 되세요. 이게 이제 찡그려보라 그랬을 때 모습인데요. 찡그려봤을 때 약간은 찡그려지게 만듭니다. 이 근육은 안 건드리니까요. 이분은 조금 건드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다 끊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표정이 안 지어지세요. 이쪽이. 그러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표정을 짓거나 뭐 화를 낼 때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는 여기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이면 인형 같은 얼굴이라서 저는 그거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걸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그러고 이걸 트랜스버스 머슬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자를 때도 있고 안 자를 때도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패인 주름이 있는 경우 이분은 눈을 감아도 뭐 이렇게 이게 안 없어지세요. 이렇게 심하게 패인 주름이 있는 경우는 이중편면 관상 절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간 겁니다. 머리 안쪽으로. 그래서 이마가 짧으시니까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흉터가 보일 수 있는데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마도 넓게 할 수 있고 흉터가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관상절개를 하는 경우 이마가 넓은 경우 이마 축소술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서 넓은 이마를 이만큼 잘라내고
봉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발 이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되죠. 관상적이에. 그래서 이중평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중평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피부를 방해하는 거, 그 안쪽에 여기를 내시경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뼈막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 서브 갈레아라는 쪽으로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중평면. 이 성형술은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1995년도에 오스카 라미레즈라는 분이 벌써 다 설명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중평면으로 이마를 들어올린다. 그래서 여기는 피하층, 주름 있는 부분은 피부를 드는 거고요. 이쪽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골막하 방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인 주름이 있는 경우는요. 자동차에 기스가 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골막 하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땡겨도 안 없어지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피부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술하는 것이. 그래야지 효과가 좋으세요. 그래야지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 패인 주름이 있는 경우에 이중평면 관상절개를 한 건데요. 이게 몇 년 지난 사진이세요.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패인 주름 때문에, 그리고 이마가 좁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수술이 들어갔죠. 그래서 피부도 이렇게 팽팽하게 펴고, 여기 주름도 팽팽하게 폈고, 여기는 내시경을 좀 이용해서 주름을 좀 적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같이 내시경을 하든 관상절개를 하든 모든 수술의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수술 전에 상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 반면, 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마가 예뻐진다, 뭐 쌍꺼풀이 더 보인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가능하면 정확하게 본인이 내시경 수술을 받거나 관상절개를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받는지, 내시경에 어떤 수술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